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책은 어디냐면 448페이지인데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448페이지. 그럼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의 보호인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서 그 448페이지 그 제3취득자 보호하고 449페이지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요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저당권 가서 453페이지. 근저당. 그 다음에 공동저당. 요 네 개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458페이지. 공동저당. 요거, 네 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잘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뭐 가지고 공부하노? 그렇지. 그럼 이 제3취득자의 보호인데, 그럼 제3취득자 보호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그저 그 저번 주에 받은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제 그림. 여러분 요 갑이 을에게 얼마?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지?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노? 채무자 집에다가 무슨 권을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잖아, 그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자, 그러면은, 요 저당권이, 저당권은 그냥 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는, 이론상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지? 그럼 소유자가 이 집을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단 말이지. 얼마짜리 집을, 이게 집이 얼마냐면 3억이다고. 그럼 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3취득자다. 이렇게 한다. 그럼 이 제3취득자가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가 있지.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과 얼마? 1억을 빼고 얼마? 2억을 주고 산다. 그거 있잖아, 그지? 그 프린트 있잖아, 그지? 그 네모 박스에. 제3취득자가 집을 사는 방법 두 가지.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과 채무인수. 그걸 채무인수로 한다, 그지? 얼마? 1억을 떠안고 얼마 주고? 2억 주고 사는 방법. 이렇게 있다, 게. 자, 근데 만약에 3억을 다 주고 샀을 때는 돈은 누가 갚아야 되노? 채무자가 갚아야 되겠지, 그지? 채무자가 매도인이잖아, 지금. 매도인이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누구 매수인 집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3억 다 주고 샀는데 실행당하니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누구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매도인에게. 그지? 근데 얼마 주고 샀을 때는? 2억 주고 샀을 때는 누가 갚아야지? 제3취득자가 갚아야지. 그럼 못 갚아가지고 실행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치? 그거 이제 기본이지. 그치? 그럼 어쨌든 이 그 저당권 뭐 3억을 다 주고 사든 얼마? 3억짜리 물건인데 1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3억짜리 집인데 3억 다 주고 사든 안 가면, 채무인수하고 얼마? 2억 주고 사든 간에 이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하면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럼 예를 들면 요 채무자가 돈 못 갚아가지고 실행하잖아요. 뭐 3억을 다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든 어쨌든 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 안 주면 저당권 실행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그럼 실행하잖아요. 그럼 실행하면은 요 제3취득자가 아까 3억 다 주고 샀을 때는 담보 책임, 2억 주고 샀을 때는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죠.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실행당했을 때 요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소유자지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에 참가 못하는 사람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다시 금방 누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는 전부 다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요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물상 보증인이라 하죠. 그지?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럼 무슨 보증인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누구만 아니면 딱 기억한다. 제가 금방 가르치는 누구만 빼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하다. 뭐 소유자일지라도 경매 참, 금방 제3취득자나 물상 보증인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3억을 다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든 집 날리고 싶지 않다. 그럼 3억 다 주고 사도 집 날리고 싶지 않다. 그럼 갚고, 너가 갚아야 될 걸 내가 갚았으니까 돌려도 하는 구상권 행사. 담보 책임으로서 구상권. 그래서 어쨌든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 있다. 그럼 지금 채권자가 1억 빌려줬지만 자기가 위약금이나 이자 기타 등등 해서 얼마냐면 1270 받을 게 있다고. 얼마? 채무자, 요 제3취득자 얼마 갚아야 되겠노?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저번 주에 다섯째, 비담보 채권만. 그래서 무조건 전부는 채무자일 때는 무슨 부? 전부. 제3취득자는 얼마 갚아야 되냐면은 뭐, 요거 잘 논다, 요거. 비담보 채권만 변제. 전부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온다. 요것만 기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죠?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뭐 못 갚아가지고 실행당했다고. 그럼 3억 다 주고 갚았을 때, 3억 다 주고 샀을 때는 담보 책임. 2억 주고 샀을 때는 자기가 실행당하더라도 찍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은 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그래서 처음에 설정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금방 뭐랬노? 설정자 외의 사람. 요 설정자는 누구고? 어리지. 그럼 설정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그게 저번주에 한 건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그래서 요 설정자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또 요것도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가 돈 못 갚아 실행당했다. 그럴 때도 전세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상한청구권. 됐습니까? 요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 세 개 잘 나온다. 근데 요거는 누구는 안 되냐면은 아까 설정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든 필요비 유익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거 물상 보증인은 설정자입니까? 설정자 아닙니까? 설정자지. 돈은 누가 빌리고?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설정했다. 병을 뭐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채무자 이외 사람이 설정자가 됐을 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설정자죠. 그래서 여기 물상보증인은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누구는 제외한다? 물상보증인은 무슨 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규칙. 무슨 자 외에? 설정자 외에 가지고. 그럼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설정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돈은 어리 빌리고 병이 저당. 채무자 이외 사람이 설정자 됐을 때 그 사람을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산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지상권자는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실행당했다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입니까? 설정자 아닙니까? 설정자 아니죠. 그런 경우도 지상권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경매돼갖고 자기가 지상권 소멸하게 됐다.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요 물상 보증인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요 세 개.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가? 아까 제3취득자 보호 다시 뭐? 제3취득자 보호인데 무슨 메인이 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돈 갚을 수 있는데 얼마 갚아야 빨리 비담보 채권만 하는데 근데 요거는 변제 기전에 미리 돈 갚는 건 안 된다. 무슨 기전에는? 변제기 전에 변제는 안 된다.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갚는데 얼마 갚는다? 비담보 채권만. 그 다음에 설정자 외의 사람이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가 실행됐을 때 꼭 기억한다. 요거 요거는 그럼 특히 일반적인 우리 보통 때에서는 필요비는 기간 허여 받을 수 있지 아니 필요비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유익비는 기간 허여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간 허여 이거 안 된다. 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경매 대금에서 배당 받으니까 반드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거 기억한다. 요 세 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요거는 아까 세 개 요거 경매인 될 수 있고 제3취득자 변제권 요거 잘 나온다. 다섯 자 피담보 전부 하면 안 된다 하고 요건 변제기 전에는 돈 갚을 수 없고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갑니다. 책, 그죠? 책으로 가는데, 책으로 가는데, 아까 449페이지 저장권 침해에 대한 구제. 무슨 건 침해에 대한 구제? 대한 구제에 가는데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뭐냐면은 요거 일단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다 이게 자 해놨는데 요 집에 집이 얼마냐면 3억인데 얼마? 3억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억 2번 갑 저당권이란 말이지. 1억. 그래서 무슨 땅? 만 땅.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으면 갑은 자기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있는데 이 물건을 지금 이렇게 저당권 설정된 이 물건을 제3자가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얼마? 2억 6천으로 폭락했다 이게. 누가 제일 피해 많노? 아니지. 소유자. 무슨 자? 소유자고. 그 다음에 근데 채무자가 돈 갚으면 관계없는데 채무자가 못 갚았다 하면은 2차적으로 누구에게도 갑에게도 피해가 오잖아요. 경매가 됐을 때 1번 2억 받고 자기는 얼마? 6천. 얼마 배당 못 받는다? 4천. 그래서 이렇게 저당 목적물을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는 자기 거는 아니지만 누구 거는 아니지만 자기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관계없는데 못 갚았다. 나중에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놓은 목적물을 저당물을 소유자는 아니지만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냐. 그럼 이럴 때 저당권자는 자기가 무슨 자는 아니어도 소유자는 아니어도 저당권 등기해놨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 무슨 적 청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냐면 450페이지. 몇 페이지? 450페이지. 450페이지 물권적 청권. 그래서 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냐. 저당권자가 행사. 그지? 뭐를 침해했을 때?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요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일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 하는데, 이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데 저당권자는 자기가 점유하는 게 아니고 등기만 해놓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 없고,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침해해가지고 이 물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저당권자가 배당 못 받게 됐단 말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자, 그 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누가 침해하느냐 하면은 제3자, 채무자, 설정자.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대. 예? 다시, 누가? 제3자, 채무자, 설정자.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요 손해배상은, 요런 침해로 부족하게 되어야 손해배상이다. 뭐 하게 되어야? 부족. 누구한테 부족하게 되어야? 저당권자. 그렇지. 소유자한테는 뭐, 소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지금 행사하는데, 저당권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부족하게 되어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물권적, 요거 기본이고,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잘 내냐 하면은, 그 450페이지 맨 밑에 담보물 보충,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을 가지고 내는데,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 그치? 그거 가지고 잘 낸다. 그거 가지고 내는데,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무슨 물 보충 청구권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됐습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이거는 누가 침해했냐면 반드시 설정자가 침해해야 된다. 누가? 설정자가 침해. 자, 그러면 여러분,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요 저당권자는 물건 보충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잘 봐라, 이게. 저당권, 요 설정해라 3억 침해했는데, 요 옆집에 사는 제3자의 실화로 집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이게.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이게. 저당권자는 우리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OX? X와 제3자가 침해했기 때문에 누가 침해해야 된다? 설정자. 꼭 기억한다. 자, 근데 침해했는데 됐습니까? 그럼 좋다. 설정자가 침해했는데 이게 지금 10억이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 1억인데 침해해가지고 이 8억으로 폭락해도 요 저당권자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담보물 보충 설정자 침해했는데 담보물 보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무조건 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잘 논다. 설정자가 침해하고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설정 당시보다는 가격이 감액되었으면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요거 외운다. 무슨 설? 설설. 요렇게 온다. 무슨 설? 설설. 무슨 당시보다?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부족이 아니다.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담보물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자보다 뭐만?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된다. 무슨 설? 설설. 예? 국어지. 그런 건 물으면 안 된다. 응? 감액은 처음 원래 금액 이게 10억이잖아요. 원래 내가 계약 당시 10억인데 내가 지금 여기 얼마 설정해놨노? 1억이잖아요. 8억으로 폭락했다. 처음 당시보다 적어졌잖아. 그럼 이건 무슨 애? 감액이지.
부족하려면 얼마보다 적어야지. 그렇지. 되겠습니까? 글자가 다르다. 그러고 확 미친다. 수업 안 된다. 다르지.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요거는, 요건 누굴 기준한다? 저당권자를 기준하지. 저당권자 배당 못 받게 됐다. 이건 무슨 쪽? 부족. 감액은 충분히 배당 받을 수 있어도 부족한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이 10억인데 저당권 1억이다. 8억으로 떨어져도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근데 언제보다는? 설정 당시보다는 얼마 없어졌네? 2억. 그걸 뭘 한다? 감액이란다고. 부족하려면 이거 1억 기준. 그 기준이 누구냐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잘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한익 상실. 무슨 이익 상실? 기한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기한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무슨 변제? 즉시 변제. 이건 누가 위반했을 때, 간단하게 누가 위반? 채무자가 위반. 누가 위반? 채무자가. 어? 침해시. 그걸 이걸 위반시. 그지? 무슨 기간인데도. 그렇지. 갚아라 하는 거, 이걸 기한익 상실. 요거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노? 채무자. 요거는 뭐가 들어와야 되노? 설정자가 침해하면. 근데 제3자가 침해해가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져도 담보물 보충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제3자가 했을 때는 오직 물권적 청구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가? 근데 이제 요 담보물 보충하면 충분히 배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요거 조심한다. 요 기한익 상실과, 기한익 상실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행사 못 한다. 어떻게 배당받으니까? 충분히 배당받으니까 하는 것. 끝. 여러 가지 많은데 막 길게 설명 못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 갑니다. 무슨 저당? 근저당 간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근저당 간다. 근저당. 근저당은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뭐 가지고 공부하노? 제목 가지고 공부한다. 이게 뭐 가지고? 제목. 제목 안에 그러면 여러분 제3취득자 보호는 아까 몇 개 있었노? 세 개. 그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변제할 수 있고, 그 다음 비용 들어갔다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비용은 설정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 실행당했다,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했는데, 제목까지 공부 막 어떤 사람은 꼭 선생님 어려워요 하는 사람, 내용 가지고 공부하니까 어렵다. 제목 가지고 공부한다. 침해에 대한 구제 4개 있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담보물 보충, 기한익 상실. 몇 개 있다? 4개. 그지? 그랬을 때 누가 행사하는가? 요거 네 개. 자, 그 다음 근저당 간다. 근저당. 근저당 요거 몇 개이냐면은, 몇 개는 내 마음이거든. 선생님 열 개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빨리 하려면 막 빼먹고 한 다섯 개. 요거 다섯 개만 한다. 와, 빨리 가기 위해서. 몇 개? 다섯 개. 자, 간다. 뜻. 뜻. 근저당 뜻. 그 다음에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액, 네 번째 최고액을 초과.
다섯 번째 결산기. 결산기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요거 말고 또 많다. 요거 말고 많다, 적다? 많다. 이거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만 가지고 막 자기가 안다, 얘가 문제 풀잖아. 안 풀린다. 무슨 그레이드? 몇 번? 한 두 번 내지 세 번 시켜야 이제 다 된다고. 이게 왜 나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근저당은 이제 앞으로 뭘 가지고 예를 내면 이거 예를 내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할 때 일괄 경매 했잖아요. 그지? 일괄 경매는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일괄 경매 외워야지. 그지? 일괄 경매는 갑이 을에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맞습니까? 예, 설정 당시에 뭐가 없네? 건물이 없네.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 건물 뭐 철거 꼭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저당권 설정 후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유형? 일괄 경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유형이지. 일괄 경매가 되려면 누가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 이런 건 꼭 외워놔야 된다. 그냥. 어? 외워놔야 되고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외우느냐 하면은 병의 시계를 누구 시계를?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났다고. 그럼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이게. 요거 채권자, 유치권자 맡긴 사람은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저 설정자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거든. 일반적으로 설정자는 전부 다 무슨 자다? 소유자인데 요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저번주에 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가장 전형적인 거. 요거 하고 자 그럼 근저당 예를 드는데 뭐를 가지고 예를 드느냐 하면은 근저당은 요 본사가 있고 요 대리점이 있다. 이게 이 천일생 이런 건 특허다. 자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본사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됐습니까?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무슨 거래 계약? 외상. 외상거래 계약하면 누구는 좋노? 대리점 좋잖아. 왜?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다. 그지? 자 하는데 나중에 대리점에서 물건 주문해가지고 팔고 입금시키고 물건 주문해갖고 팔고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대리점 중에서는 요 10치의 물속을 알아도 1치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은 물건을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고. 어떤 대리점이 있더라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 하면서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야 미리 담보물 제공해라. 아니 날라버렸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내 물건값 챙길 수 있도록 미리 담보 제공해라 하는 게 근저당이라고. 무슨 저당? 근저당이고. 그럼 이건 요 본사는 본사 하고 그럼 근저당 설정하면서 근저당에서는 반드시 최고액이라는 걸 정한다. 무슨 액? 최고액. 그럼 나중에 대리점에서 물건 팔고 돈 입금하시고 날라버렸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미리 책정해 놓는다. 이 최고액을 1억이라고 하는데 언제 금액이 확정되냐면 결산기.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빨리 채권자지. 대리점은 돈을 입금시켜야 될 무슨 자? 채무자지. 그 다음 나중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돈 전부 다 갚았습니다.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근저당인데 자 일반 저당권 한번 보는데 잘 본다.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다고. 그지?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저당권에서는 채무자가 돈 갖고 무슨 불함?
영수증 받으면 저 저당권은 무슨 등기 안 해도 아니,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종승이라고 한다 이게 부종승 채권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채권 없이는 담보물권은 절대로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비담보 채권에 부종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종속한다고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주?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게 주? 비담보 채권이 주지. 비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물권을 침해놓잖아, 그지? 그래서 요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요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게 무슨 성? 부종성이 있고. 그래서 부종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담보물권은 뭐 없이는? 비담보 채권 없이는 담보물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담보물권 지 혼자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이란 말이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거든. 이게 오리지널 저당권이라고. 근데 다시 오리지널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은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이걸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성? 부종성. 됐습니다. 담보물권은 부종성이란다 이게. 근데 근저당은 자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는 이론상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반대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또 출하해가지고 갚았다. 출하해가지고 갚았다. 출하해가지고 갚았다. 출하해가지고 그럼 중간에 이게 갚아가지고 수시로 채권이 0이 되어도 다 갚아가지고 대리점에서 돈 다 갚아가지고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그걸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고 그 다음에 자 결산기에는 채권액 얼마? 모르지. 외상을 많이 하면은 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중요하다.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결산기에 채권이 발생 안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떨 때? 아까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그럼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산기에 최고액 결산기에는 최고액 얼마? 아니 결산기에는 금액이 얼마? 그렇지 모른다. 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을 때는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이제. 심지어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성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저당권에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근저당 중간에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어떻게 했을 때 미리 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도 그래서 일반 저당권하고 완전히 무슨 전이 반대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지. 결산기에 채권이 얼마? 모른다.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얼마든지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 이게 근저당 오리지널 정통 설명이 되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근저당 뜻은 잘 봐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장래 정감변동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 함은 근저당. 이거 근저당만 나오겠습니까? 무슨 건? 저당권 항상 두부려. 저당권은 장래 특정의 채권 담보.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인지 저당인지 딱 하면은 불특정 나오면 근저당, 특정 나오면 뭐 저당권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제목서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인터넷 강의 듣고
동영상 듣고 제가 이야기한 쟁점을 일단 기억해야 뭐 책을 봐도 공부가 되고 책 백날 읽어도 그 쟁점 공부 안 하고 이해 별 볼 일 없다. 이해해도 시험 구상이 못 맞춘다. 시험 합격하는 게 문제잖아요. 쟁점. 뭐 기억해라 빨리. 불특정 하면은 뭐 근저당, 특정 하면 뭐 저당권. 근데 근저당 하는데 특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 OX? 그래서 뜻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지. 그럼 벌써 끝났네 이거. 그 다음에 최고의 무슨 해? 최고의.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아까 했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우리 일반 저당권은 경매됐을 때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일일이 무슨 일이 뭐 해야지 등기돼 있어야 된다고. 등기된 금액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고 등기 안 돼 있으면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맨 끝 순위 일반 채권 하면 경매 시에는 배당받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반 저당권 여러분 설명할 때는 여러분 저당권 설명하지만 저당권이 오리지널이지만 실제에서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와. 와. 그렇지. 일일이 등기해야 돼. 여러분 원금만 등기하고 위약금 이자 이런 거 등기 안 했다고.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근데 등기 안 돼도 배당받는 거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실행비용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저당권을 가지고 한 달만 공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거든. 이 저당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막 하고 또 지금 계약법 못했잖아. 이번 달 끝나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억 못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무슨 일이? 등기해야 배당받, 후순위 걸리,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래서 실제에서는 저당권 없다, 등기부 떼보면. 와, 1,000만 원 1억 빌려주고, 빌려주면서 채무자한테, 야, 원금 1억인데 원금하고 기타 등등 너 위약금 앞으로 위반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미리 등기하자 그러면 채무자 기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당권 등기부 떼보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저당은? 최고액만 기재한다고. 최고액 범위 안에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최고액에는 아까 일반 저당권 빨리 일일이 등기해야 되지만 근저당은 최고액만 기재하고 최고액 범위 안에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했잖아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 저당권에서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밀려있다.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무슨 기와? 변제기와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예를 들면 뭐 5년 밀려있어도 몇 년분만? 1년분만. 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등기되어 있어야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쓰지만 이자라는 말 쓰지 않고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제?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자, 근데 요 최고액은 요 근저당은 최고액 범위 내면 자, 만약에 1번 근저당 값 1억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빨리 1억. 그렇지. 그럼 2번과 3번은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 어떤 식으로 금방 뭐랬노? 집중 안 할래? 다시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다시 뭐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1억. 1억만 가져가면 후순위 권리자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그러면 이 1번 2번과 3번은 저당권 설정할 때 아 1번이 얼마 가져갈 것이다 이런. 그래서 자 다시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이런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증만 하면은 지연이자 몇 년을 초과한 것도 1년을 초과한 것도 몇 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 금액만 딱 보통 우리가 1억 빌려주면 한 130% 1억 3천 딱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산기에 금액 딱 정해졌는데 금액이 얼마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 안에 입증해서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고액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한 개.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최고액 범위 내면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한 것도 최고액 범위 내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결산기 채권액 얼마? 아까 모른다 했잖아요.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더라고. 뭐를 초과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채무자 얼마 갚노? 그렇지. 채무자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똑같다. 그거 채무자 이외자, 채무자 이외자, 아까 물상보장인 제3취득자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래서 이 최고액은 지연배상, 일반 저당권에서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역할한다. 이거 말고 많은데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요 두 개만 시험 문제 딱 나온다.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은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많다. 이거 말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거 많은데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자, 최고액은, 누구? 채권자를 위해서 있다. X.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너.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예? 그렇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채권자, 채무자, 설정자 아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및 일반 채권자. 지연배상 1년분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최고액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노.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뭐? 노. 채권자, 채무자는, 채권자는 얼마 받아야 되고? 전부. 채무자 얼마? 전부. 원래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권자 얼마 받아야? 전부 받아요. 원칙. 근데 안 주니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빨리.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금액 근저당에서는 금액 언제 확정되노? 결산기. 그러면 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된 때.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어디에 있냐면 456페이지 나 메뉴에 나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가로에서 무슨 기? 결산기 하나 적어놓고. 됐습니까?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가로에서 무슨 기? 결산기. 456페이지 몇 페이지? 456페이지 메뉴에 담보되는 채권이 무슨 정? 확정. 이걸 무슨 기? 결산기. 다른 말로 비담보 채권의 확정.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산기 또는 비담보 채권의 확정 하면 뭐가 정해진다? 금액이 정해지지. 금액은 얼마? 모르지. 최고액보다 클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돈 다 갚았다 최고액이 발생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어쨌든 결산기에 금액이 확정된다 말이에요. 금액이 정해진다고 근저당에서는.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때, 기간이 된 때까지 발생한 채권액, 그게 1번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을 정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 설정계약 기본. 그 다음에 또 그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이 정해진 때고, 또 여기서 요 예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누가 채무자가 지금 우리 외상거래 계약 때문에 건전당했잖아요.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너하고 거래 안 할 거야 하든지, 안 그럼 내 이제부터는 뭐 주고,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테니까 뭐 할인해줘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제 너하고 뭐 안 해? 거래 안 하거나, 안 그럼 이제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거야 할인해줘 하면은 이제 외상 채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렇지. 그걸 뭐냐면 기본 계약의 해지. 무슨 계약의 해지? 설정 계약 내지 기본 계약의 해지의 해지. 자, 두 가지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뭐한 때? 만료된 때.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관계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나 이제 뭐, 너하고 뭐 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어 하는 거. 그걸 기본 계약의 뭐? 해제 해지 등으로 채권은 뭐? 확정.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할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한 설정 계약 또는 기본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뭐, 만약에 기간 정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해 놨다고, 요, 아까 뭐,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무슨 거래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해 놨다? 외상 거래.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하든지, 안 가면 뭐만 주고?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테니까 할인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은 바로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액이 뭐다? 금액이다. 맞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시험은 그 4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뭐를 가지고? 4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4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책을 안 본다고. 뭐를 안 본다고? 자, 1번 근저당. 1번 무슨 저당? 근저당. 응?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고. 예? 근데 여기는 아직 그 결산기가 4월 8일 이고, 이 지금 2월 1일 날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아니, 이건 결산기 멀었다 안 멀었다? 멀었지. 근데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은 깨끗하게 소멸한다. 이게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면 소멸한다. 그럼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받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경매를 했을 때는 경납대금, 무슨 대금? 경납대금 완납시 시를 기준으로 배당받고, 근데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했다고. 요것 때는 무슨 시? 신청 시 때 정해진 금액. 그래서 중요하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다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은 무슨 시? 신청 시.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꼭 기억, 짱 중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 456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 누구 빨리 주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끊고, 이런 경우는 경납대금 뭐 완납 시 확정. 그 다음에 그 4번의 첫째 줄
다시 4번의 몇째 줄? 첫째 줄. 주어. 건전한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끊고 뭐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 그거 그 두 개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한번 보자. 457페이지 후순위 건전한권자의 자 다른 자 주어가 누구를 아까 했죠. 부족하고 감액하고 기준이 다르잖아, 그지? 예? 부족은 아까 저 그 배당받는 게 자기가 배당은 못 받는 경우 부족이고 감액은 자기가 배당받아도 설정 당시보다 금액이 어떻게 어째 적어져 있으면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건전한권자 자신이 신청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요거 잘 나온다. 요거 1번 건전한 그럼 건전한이 둘에 A 2번 건전한 B 국어가 돼요. 국어 안 되면 비건전한권자 신청했다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받냐면 요 B는 빨리 신청 시 A는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그렇지 그런 거 그거다. 여기도 자 밑에 후순위 건전한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게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건전한 자 지금 후순위를 물었습니까? 선순위를 물었습니까? 선순위 자 후순위가 신청했는데 선순위 하면 빨리 뭐 매각대금 뭐 완납 시 문제 지문 볼 필요 없이 그럼 답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빨리 2번 뭐한때 완납한때 그렇지 이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고. 그 만약에 근데 신청한 사람이 확정되는 시기 하면 뭐 신청 시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읽어갖고 푸는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문제를 가지고 답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공동 저당 가는데 무슨 저당? 공동 저당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